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유미희입니다. 여러분께 만약 1,000만 원이 생긴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글쎄요. 저는 동네방네 뉴스를 더욱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비용에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모모랜드의 연우씨는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을 탄다면 생애 첫 수익이므로 상당히 감격스러울 것 같고 정해진 식비보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귀여운 답변이죠. 러블리 짠내 캐릭터로 매력있는 존재감을 입증한 모모랜드 연우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이 방송은 바로 매주 금요일 밤 11시 SBS에서 방송되는 미추리 시즌2입니다. 미추리 시즌2는 연예계 톱스타들이 미스터리 수정마을 미추리에서 상금 1,000만 원을 찾기 위한 예측 불허 대결을 벌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연일 화제 속의 시즌1을 마치고 열화와 같은 러브콜로 다시 돌아온 시즌2는 지난주 첫 게스트 전소민을 시작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사방이 먹방이었는데 정말 획기적이고 신선한 예능이다. 예전 펫덫을 보는 것 같다. 가족끼리 볼 수 있는 편안한 예능이다 등등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손담비와 강기영이 1,000만 원을 획득하였지만 손담비의 어색한 연기로 발각이 되면서 발각이 되지 않은 강기영만 절반의 상금인 500만 원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두 번째 게스트인 모모랜드의 연우가 기존 멤버들보다 더 뛰어난 추리력과 관찰력으로 아주 활약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강경이 획득한 상금의 행방과 또 모모랜드 연우의 1,000만 원 추적기가 궁금하시다면 3월 1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미추리 시즌2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